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이죠. 장중 스팟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3.4%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3.49% 하락입니다. 자, 중국도 지금 낙폭 상당히 심하고, 미국 해외 선물도 지금 낙폭 상당히 심한 상태로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5,060억 팔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지금 1984계약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살짝 매수세 들어온 거, 이거는 약간의 컨트롤 정도지 아직까지 시장 안정되진 않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풋옵션을 개인이 627억 지금 사고 있습니다. 닥터K가 계속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풋옵션 개인이 많이 사면 바닥 징후다 그러거든요. 어저께 93억 매수했죠. 대체적으로 보면 100억, 100억 이렇게가 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바닥에 징후인데, 오늘 627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옵션 만기일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마지막이 저는 극적으로 확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험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치느냐 안 치느냐, 자, 오늘 이후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지금 아까 봤을 때 한 4% 이상 빠졌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가끔 보십시오. 5.94% 하락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막판에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6%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 종합도 지금 4.34% 하락. 자, 니케이도 한번 볼까요? 니케이도 3.78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금 100% 들고 있습니다. 닥터K가 3일 이전부터 시장 낙폭 심할 수 있으니까 현금 보유 100% 하자. 우리는 아무 부담 없어요, 지금. 그쵸? 자, 출석 체크와 함께, 지금 현금 100%다. 1번 눌러보세요. 1번 눌러, 예, 이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개별 잡주도 이런 모양이 나오기 힘든데, 한나라의 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 미국의 국채금리도 지금 상당폭으로 지금 3% 이상으로 지금 갑자기 급등하고,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 등등등등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소나기 오면 우산 살짝 부러지고 옷 약간 젖는 걸로 끝나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차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 지문서 날라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39분 보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뭐 종목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낙폭 심한데 오른 종목이 있을 리도 만무할 뿐더러, 지금 환율이 고점 쳤네요.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기 박스권 이루던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1143원으로 단기 고점 지금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외국계 자금이 자꾸 이탈될 가능성은 없다고요. 지금 외국계가 여기 한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3, 4, 5, 6, 7일 정도의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 동안 외국인은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보실까요? 자, 코스피 보시죠. 자, 쭉 매도죠. 자, 뭐다? 외국인들이 본국 내지는 다른 나라로 자금을 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 환율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속화되면 외국계 매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율 자꾸 올라가고 이중고에 지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환차손이 있는다고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1달러에 1,000원, 예전에 1,100원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IMF 때처럼 2,000원으로 간다. 그냥 1,000원, 2,000원으로 간단하게 계산하죠. 1달러로 바꿔나갈 때 옛날에는 1,000원 주면 바꿔줬는데 이제 2,000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 앉아서 환차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계 자금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시장 반등을 나오게 하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잦아들어야 돼요. 지금 기관이 안간힘을 쓰고 방어를 해내려는 모습인데, 이 보시죠. 외국인 매도세 많은데 기관이 그래도 한 4일 정도 받아주잖아요, 같이. 그러나 일방적으로 매도 때리는 외국인의 힘에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보면,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부 다 박살이, 빨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 게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시장 자체가 한 4% 가까이 빠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매도해라고, 현금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미련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건데, 절대로 안 올라간다. 절대로라는 말은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시장 상황을 보고 시장이 폭락하고 있으면, 그리고 본인 본전 안 왔다고 안 팔게 되면, 시장이 봐주지 않는다. 너 본전 안 왔으니까 시장이 반등해가 네 본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도 44,000원대 잘 지켜내야 되는데 힘겹게 음봉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최고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시총 1위인데 시장이 박살나는데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손절매를 버떡이라고 완전 사투리인데, 손절매를 사인 나올 때 빨리빨리 안 하면, 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아까 아침에 최영희님이 질문 주신 거, 아까 뭐였더라? 그거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을걸요? 한숨만 한 거 보니까 못 올라갔단 말 아닙니까? 그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 박살나면요. 여기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전부 박살입니다. 전부 팔았습니다. 4% 이상 전부 다 낙폭 심해요. 던져라 했을 때 던졌으면 손실폭 없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여기 깨지면 버티면 안 돼요. 닥터K는 31만원 여기 7, 8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10% 이상 올랐을 때 음봉 떨어진 매도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했고 던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살짝 수도반다고 님 안 빠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 그렇게 남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들고 가신다고요? 마음대로 하시던가. 용순아,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대박 빠졌네? 그래도 들고 있을 거야? 마음대로 해.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중장기라고 매도 시그널 넣는 거 그냥 패스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깨지고 시장 상황이 있잖아요. 시장이 지금 며칠째 빠지고 있습니까? 7일째, 오늘로 따지면 8일째인데 여기 간드랑간드랑 던져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안 던지면 추가로 하락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무조건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손이 안 나갈 수도 있겠죠. 손실이 크니까. 그럼 들고 있으면 올라온다고요? 아닙니다. 손실이 더 커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도 잠깐 체크해보자면 전부 다 하락폭 큽니다. 자, 셀트리온 필두로 해가지고요.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세 많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가 깨지는 순간 안 된다 그랬어요. 올라갑니까? 빠졌죠. 대박. 여기가 깨지면 더 빠진다 그랬어요. 더 빠지죠. 오늘도 외국계 매도.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박스권인데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했는데 돌파 못하니까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했는데 처진 이후에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서서 살만한 자리이긴 하나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박살났고요. 볼 것도 없습니다. HLB 스트레이트로 빠져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꼭대기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125,000원에서 현재 85,000원입니다. 4만원 빠졌어요. 4만원이면 30%입니다. 사자마자 2주도 안 돼서 30% 빠졌어요. 1억 꼽았다. 3천만원 날라간 겁니다. 신라젠 마찬가지고요. 네이처셀은 잡주니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바이로메드 못 버티고 결국 빠져요. 메디퍼스트 빠지고요. 제넥신 빠지고요. 메디톡스는 아작이 났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된대서 여기서. 자, 여러분들 바이오주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아닙니까? 거의 포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개패듯이 패면 여기 있는 종목들 버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페이크 하나 준다고 이야기했죠. 무슨 페이크?
코스닥 여기 1% 오르다 밀렸죠. 이날 페이크라고요.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날 외국인 기관이 살짝 샀거든요. 뭐냐? 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공매도 때린 애들이 다 기관 외국인 아닙니까? 바이오주 살짝 붙들어 놓고 플러스 장 중에 약간 보였거든요. 장 초반에. 그러면 물타기 들어옵니다. 물타기 들어오고 신용 미수 풀빵 들어온 거 이거 반대매매 나온 거예요. 반대매매. 상당한 폭 반대매매 있습니다. 걔 바로 이만큼 떨어진다는 거는 개장 딱 하면서 반대매매 훅 떨어지니까 시장가 한가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푹 빠지는 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대응을 못 하셨다면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대응을 잘 하셨어야 하고 아직까지 들고 있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현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매수할 타이밍 전혀 아닙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마지막에 어떻게 출렁거리면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할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개인입니다. 힘이 없는 개인.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힘센 기관 외국인하고 맞으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피해야 돼요. 형님이 화나가지고 쫓아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살짝 반등 주는 것 같아도 밑으로 만약에 쳐져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완전 뭐 빠지기만 하겠어요? 반등 타이밍 한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일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나온다 해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정도 상 봐가면서 한번 소액이나마 입질 매수 한번 들어가는 시간은 다음 주 정도로 한번 미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장중 스팟 시황은 좀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많이 힘든 분들 계실 텐데 공식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채팅도 좀 읽고 이야기할 부분 있으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 낙폭 심하고 흔들림 심할 때는 빠져나와서 그냥 관망하는 게 그것도 좋은 투자 중에 하나다. 잃지 않으면, 그죠? 벌지는 못해도 잃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요. 그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방송 시간 지금 안내 좀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 9시 방송은 당분간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시간 날 때는 제가 알림 갈 테니까 검색 아이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서 객에서 안 가는 거 빼고는요 다 알림 가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닥터K 실시간 방송 같이 하기 용이하실 거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로 요새 한 5천원 버는데 요새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4천원 정도로. 여러분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